네, 이번 주 줄줄이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테슬라가 나오고요. 이번 주 마가,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1분기 EPS 추정 평균치가 74센트 나오고 있고요. 매출 전망치가 103억 8천만 달러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이번 정책의 주인공으로 이러한 친환경 관련 종목이 나오고 있지만 또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제는 고갈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움직임 보일지 오늘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장 방향성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보합인가요? 네,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미국장도 1% 내외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금요일마다 이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계속 상승 출발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미국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발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었지만, 역시 공화당 의견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양도소득세 같은 이런 이슈는 지금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신흥국 쪽으로의 이제 분산 자금이 이동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디멘탈 지표인 제조업 PMI 지수도 일단은 60포인트가 넘어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면서 이제 미국 잠정 제조 PMI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지표들로는 미국의 주택 경기도 계속 활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역시도 계속 PMI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럽이나 미국 전반에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 역시도 대부분의 업종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 호조세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실적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증세 이슈는 선진국보다는 이제 신흥국으로 또 자금이 분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미국과 또 우리 양대 시장은 5일선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업종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미국 역시도 뭐 금요일날 보셨겠지만 뭐 다우지수, S&P 가릴 거 없이 고르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성장 업종과 가치주로 구분되는 이런 업종들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 성장주 쪽에는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가치주 쪽으로는 이제 화학주라든지 철강, 건설 이런 업종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성장주와 가치주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은 이 기후회의 이후로 2차전지나 이런 신재생 업종 같은 친환경 업종들이 아주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30년에는 대부분의 전기차를 이제 거의 판매를 해야 되고요. 2050년 정도까지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자동차를 팔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5월 3일이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뭐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증시에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지만 저는 오히려 다르게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여러 가지 펀드 자금들이 더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롱숏 펀드 자금 같이 이런 펀드 자금들이 더 몰려오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평가된 종목은 좀더 공매도가 일어나면서 조정을 받고 또 저평가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준비되면서 오히려 저평가된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계속 관심이 더 일으켜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대형주 관심 갖고 지켜보자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